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로 도내 119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46%, 출동은 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어제까지 엿새간의 연휴 동안 모두 11,109건의 119 긴급 신고를 접수해 4,067건의 긴급 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초기 사고 등 구급 출동이 2,646건으로 가장 많았고, 응급 의료 상담이 2,111건,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출동 1,183건, 화재 출동 80건 순이었습니다.